집에서 남편과 자식을 보다가 이제 절에 왔어요. 저녁 때 가면 다시 맨날 보아오던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만날 그 남편과 그 자식 아내는요,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불교에서는 그 불천이란 말이 있거든요. 옮겨가지 않는다. 어떤 것도 옮겨가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로 옮겨왔다고 느끼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로 옮겨왔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10년 후에 나로 옮겨갈 거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옮겨가는 나라는 건 없어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철학자들도 그렇고 많이 했던 똑같은 강물에 두번 손을 씻을 수 없다. 똑같은 광안리 앞바다인데 10년 전 광안리 앞바다 물과 지금 앞바다 물은 같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 물과 지금의 물도 같을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광안리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이게 재행무상이거든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변하잖아요. 생각도 바뀌잖아요. 모든 게 계속 변해요. 좀 더디게 변할 뿐이지.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람 맞아 보셨어요?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맞아 보셨어요? 옛날에 맞은 바람과 지금 맞는 바람은 지금 처음 맞는 바람이에요. 지금 맞는 바람은. 지금 마주하는 이 봄, 이 여름, 이것은 난생 처음 마주하는 여름이에요. 실제가 정말이 그래요. 그렇게 볼줄 아는 눈이 정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진실을 못 볼까요? 나도 어제부터 여기까지 옮겨왔다.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로 옮겨왔다고 느끼고, 세상도 10년 전의 세상이 지금으로 그대로 옮겨왔다고 느끼고요. 자식도 1년 전의 자식이 지금 자식이 됐다고 느끼고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자식, 지금 자식, 다른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온 실제라는 게 없어요. 업 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고 초기 불교 경전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업, 내가 애를 태어나게 했다는 업, 그 업에 대한 보호로 얘가 이렇게 살아오는 그 업이라든지 그때 나쁜 짓을 했으면 지금 나쁜 과보를 받을 것이고 그때 뭐 공부를 좀 했으면 지금 좋은 성적 나올 것이고 이런 업과 보는 있는데 어제 업을 지으면 오늘 보를 받을 것이고 이런 업과 보의 연결성은 있는데 업 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말은 짓는 자는 없다.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 업을 짓는 자와 업을 받는 자는 동일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음 생에 미국에 있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 미국에 있는 남자로 윤회한 그 남자와 지금 여러분은 동일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윤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윤회를 있다라고도 할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다거나 없다는 말로 설명하면 다 틀려요. 윤회 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윤회 없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둘다 틀린 말이에요. 윤회 있다라는 견해를 주면 틀린 말이고 윤회 없다라는 견해를 주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윤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두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눈이 열리면 생각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면 어제 만났던 그 남편을 오늘 또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맨날 새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나면 오, 남편이 바뀌었어 이런다 그랬잖아요.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뀌는 거예요. 그 맨날 새 거를 만나세요. 맨날 흔거 만나지 말고. 새롭게 새롭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 어떻게? 처음 만난 남자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뭔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을 할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연예인도 새로운 사람 나타나면 새로운 얼굴 나타나면 더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러는 게왜 그러냐면 새롭고 낯서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패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저 사람이 저런 데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데서 어떻게 말을 하려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람 처음 보니까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돼요.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생각으로 마주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뭔 얘기를 하면 뭐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은 얘기 하겠지. 막 그놈이 맨날 몇십 년 속았어? 이러면서 뭔 얘기를 꺼낼 때 자세히 안 들어요. 맨날 내 아는 얘기 하겠지 하고 넘겨짚는단 말이에요. 쿵쿵 옛날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래 됐을 때 바로 생생히 살아있는 남편을 죽어버린 개념으로 격화시키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죠. 근데 지금 처음 만나니까 생기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나한테 여러분 남편이 월급 조금 가져왔다고 막 돈 못 벌어온다고 막 바가지를 끊는 남편을 만나는 거는 생각으로 남편을 만나는 거죠, 그죠? 비교 분별심이 있어야지만 그 돈이 작다 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런데 적은 돈인데 이 남편이 오늘 난생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월급을 갖다 줘요. 이거 뭐지? 이놈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공돈을 그냥 나한테 막 갖다 바치지? 나한테 왜 돈을 주는 거지? 고마우니까 밥이라도 반찬이라도 잘해주게 되고 고맙다고 말하게 되고 참 사랑스럽다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그 법륜 스님인가 아마 그랬던가 그 책에서 옛날에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어머니인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인데 아들이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힘들어하니까 어머니 그래 힘드시면 우리 집에 오시라 해가지고 외국에 미국에 자식 집으로 갔대 살러 갔대요. 근데 나는 이국 땅에 영어도 안 되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자식하고 며느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회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퇴근하고. 그래 막 자식에 대한 막 분노 원망 나한테 왜 여기로 오라 했냐 친구도 못 만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만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퇴근하고 나서 나랑 그럼 놀아주고 나한테 엄마 오늘 뭐 했어요 뭐 이렇게 나한테 좀 잘해줘야지 저렇게 무뚝뚝한 놈인지 알았지만 내가 미국 와서까지 저렇게 무뚝뚝하게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자식에게 막 너무 막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너무 미워지더라는 거죠. 근데 저래가 스님한테 스님 자식이 미워서 죽겠다 막 며느리도 믿고 막 정말 막 지옥 같다 그랬더니 염불하라 해도 그것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생보사 염불하지 말고 자식은 남이다 하고 염불하라 이 자식이 아니라 남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남이다 저놈 내 자식 아니다 남이다 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아, 진짜 남이다 이제 가슴으로 이제 진짜 남인 것 같은 거야. 근데 남이 집에 들어 저녁 때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이 육당에서 밥해 먹으라고 돈도 주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줘놓고서 나한테 뭘 바라는 것도 없이 휙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나한테 이런 돈을 줬으면 이거로 뭘 해라 아니면 뭘 시키든지 뭐 보수를 줬으니까 뭘 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 주고 그냥 휙 들어가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이 남이 남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해주지? 집도 주고 용돈도 주고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러면 내가 밥이라도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를 위해서 내가 청소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지금 만났으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믿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지난 몇십 년간 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네가 버는 돈 다 내가 버는 돈이야. 그거 나 때문에 번 돈이야. 너 그거 다 내 돈이야. 이런 생각을 들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남이다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냥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좀 탁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생각 이전으로. 그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탁 전환시켜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탁 돌이키기 위한 어떤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서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너무 잘해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야, 고맙다 하면서 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자식들도 더 빨리 들어오고 더 잘해주고 내가 바뀌니까 상대방이 내 자식이 이렇게
너그러웠나? 내 자식이 이렇게 나한테 친근했나? 본인이 바뀌면은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